해마다 푸르른데 여기 하고 양구 하천 흐르는 물 예. 하고 압강의 뜸배 얘기할게요. 양구 하천 흐르는 물 소양정을 감도라 양수리를 거쳐서 노들러 흘러만 가는구나 이랬잖아요. 노들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그러니까 노량진을 거기를 갔다가 나루타를 갔다가 옛날에는 저기 노들이라 그랬대요. 그리고 앞강에 뜬 배는 낚시질을 거루요. 뒷강에 뜬 배는 님실러 가는 배란다 그랬잖아요. 거루가 뭐냐면 돛을 달지 않고 갑판도 없는 그런 작은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질 하는 조그만 그런 배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 제가 거기 3절 혼자 불러볼게요. 너들의 지금은 어디
가 모든의
에이요
마지막까지 다 끝냈어요. 다음에는 이제 다른 거 들어갈게요. 네. 네. 3편과 다음 주에.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청이 좋으셔갖고요. 제가 건반타령을 막 했어요. 뭐 가족들 모이는 자리나 이런 데서 건반타령을 하니까 뭐 이렇게 막 그 총체 같은 거 메고 재밌게 했는데 그때부터 아마 제가 소질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그 이제 100세 시대로 가니까 지금부터라도 제가 소질을 개발해서 한번 해볼까 해서 도전했습니다. 모든 생각이 다 긍정적으로 바뀌고요. 네, 그냥 어디서나 흥얼거리면서 하니까 이게 진짜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얼굴도 참 예쁘시고 마음도 예쁘시고 그 수업 시간 내내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해주셔서 너무 마음 편하게 잘 배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위해서 봉사를 좀 많이 하고 싶고요. 뭐 할 수만 있다면 국악지도사 자격증도 따고 싶습니다.